처음부터 정답을 제대로만 맞췄어도 한 번에 찾았을 텐데 나와 너 고생했구나. 미안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삽을 이용해 땅을 팠으면 손가락은 멀쩡했을 거잖아요.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었지? 드디어 양양의 보물상자를 열게 됐구나. 뭐가 들어있을지 엄청 궁금한데요? 드디어 공개! 어이, 이게 뭐야? 그냥 사진 한 장이잖아. 이 사진이 뭐길래 이렇게 꼭꼭 숨겨둔 거지? 그러게요. 양양한테는 엄청 중요한 사진이었나 본데요? 잠깐! 저 귀마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저거랑 비슷한 걸 분명히 봤는데? 겨우 사진 한 장 때문에 내 손가락은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 그만 좀 해요! 남자가 쪼잔하게! 아! 생각났다! 아까 괴물처럼 생긴 서린한테 쫓길 때 분명히 그 서린이 쓰고 있었어. 사진 속의 인물이 쓰고 있는 귀마개랑 똑같은 걸 끼고 있는 서린이라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기 언니, 그 사진 속에 인물이 끼고 있는 귀마개 있잖아요. 귀마개? 그거 아까 우리를 쫓아왔던 서린이 귀에 끼고 있던 거랑 똑같지 않아요? 어? 그러네? 드디어 찾았구나, 그 사진을. 장로님, 이 사진에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새삼 감춰봤자 뭐하겠니? 사실대로 말해주마. 그 사진은 양양이 두 살 때 아빠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란다. 양양의 아빠라고요? 그래. 그 사진은 양양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어놓았던 거란다. 양양이 엄마는 양양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시고 말았단다. 양양의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면서 양양을 어찌나 아꼈는지 그 정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지.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즐거웠던 한때였었지. 그런데 그런 즐거움도 얼마 못 갔어. 어느 날 양양의 아빠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갑자기 쓰러진 후 불과 1년 만에 그는 키가 50cm나 자랐단다.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말투도 어눌해졌고 성격도 이상하게 변해갔지. 키가 2m를 훌쩍 넘겨버리자 그는 더 이상은 양양의 곁에도 마을에도 머물 수가 없다며 뛰쳐나가 버렸지. 칭칭아! 너마저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느냐? 양양이 겨우 3살 때의 일이란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빠를 보고 싶다며 떼쓰는 양양이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키우기로 결심하고 이제껏 버텨왔단다. 그 뒤 10년이 넘도록 아빠의 행방은 모른 채 지내오고 있는 거지. 예전 사진은 전부 불태운 줄 알았는데 한 장을 가지고 있었나 보구나. 최고의 보물이라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난 후 가끔씩 서린이 계곡에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내 아들 칭칭이 아닐까 하고 생각은 했었다만 양양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순 없었단다. 칭칭이도 그걸 원했을 테고.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키워온 내 손녀가 바로 양양이란다. 양양이를 꼭 좀 찾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때 칭칭이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그 병 때문이었군요. 깨어났다! 칭칭은 저도 너무나 아끼던 친구였습니다. 울잖아. 그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이 모질게 대해서 칭칭이 집을 나갈 줄 알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에게도 장로 자리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복의 무파사, 그만 일어나게.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을의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무파사, 꼭 그런 개발 계획만이 마을을 발전시키는 건 아니라네. 맞아요. 워터 마운트 계획은 나시부족 마을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요. 뭐야?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여기 있는 마을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마을을 통째로 밀어버릴 거라고요. 마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도 아저씨는 완전히 속은 거라고요. 무엇이? 이럴 수가! 나를 속이다니! 내 평생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못된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예쁜 여자의 말이라고 그냥 믿어버렸다니...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양과 진칭을 꼭 찾아서 오겠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어? 혹시 저 말씀이신가요? 어! 당신은 아까 그 아름다운 여인! 저 여자였어? 별로 안 예쁜데? 마을의 어두운 기운을 가져올 상이로구나. 혹시나 해서 와봤더니 역시나군요. 이래서 내가 시골 촌뜨기들을 싫어한다니까. 내 마음을 가장 설레게 했던 여인이었건만 사나이의 순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우리 마을을 위협하려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누구 마음대로 설레게 했대? 웃기고 있네, 영감. 너무 욕심나는 거 아니야? 넘 볼 걸 넘 봐야지. 정말 순진한 영감이었잖아. 아이, 무파사 아저씨! 아저씨는 뭐해요? 뭐라도 좀 해봐요. 손가락조차 못 움직인다고요. 이그 장로님, 워터 마운트 개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우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겠죠? 내 이놈! 장로님에게서 떨어져, 이 나쁜 놈아! 웬 손방망이냐? 누구든지 우리 좀